주신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 1월 27일 금요일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삶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무장되게 하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나이 든 남자와 여자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을 권합니까? 바울은 디도서 2장 1절에서부터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하며 연령과 성별 계층에 맞춰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2절에서 늙은 남자가 나오는데 매끄럽게 단어를 풀어보면 제일 연장자, 가정에서는 가장, 공동체에서는 어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절제와 경건, 신중함을 비롯한 믿음과 사랑, 인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부터는 역시 연장자인 여성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술 취함의 문제가 교회 내부에까지 들어와 있던 상황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당시 젊은 여자들은 연장자인 여성들로부터 배웠기에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 가정을 사랑으로 지켜가라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젊은 남자들의 신중함을 권면하기 위해 디도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젊은 남자들의 교육은 디도가 신중하게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그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디도 스스로가 본을 보이며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연구 묵상, 바울이 연령과 성별, 계층에 맞춰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많은 연령층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어느 한 연령층에 밀집되거나 부족하지 않으므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어 어느 부분에 부족함 없이 튼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지만 동시에 문제들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 그러한 문제점들이 예상된다고 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고치거나 하는 외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 안에 사람들이 변화되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해결책을 위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이 가르침을 주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신자들은 교회 밖으로부터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롭고 흠이 없는 생활을 한다면 적들은 그들을 공격할 수단으로 사용할 무기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의 대상, 모임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신자들이 죄악 속에 계속 산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이 비방의 거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을 제시하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별 효과가 소용이 없구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느낀 점,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디도에게 맞춤형 가르침을 주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은 자신의 뒤에 글에 대해서 사역하게 될 디도를 위해 각 연령층으로 세분화해 세세하게 적어 가르침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그레데인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할 때 그를 향한 마음의 정도에 따라 세세하게 조언과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요? 때론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담긴 사랑과 그 잔소리를 해주었던 사람이 한순간 없어지고 나면 그 잔소리가 그리워진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사랑과 관심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교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관계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에서 저는 바울이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음을 느끼며 저에게는 오늘 말씀으로 저를 향해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향해 큰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를 느낍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해줄게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 말씀이 부담이 아닌 정답을 아는 문제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랑이 느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게 하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어려움이 해결되며 보다 나은 삶이 주어짐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성문교회가 각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문제없고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